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7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이 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40분쯤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4시간 5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. 피해 여성은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